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은 30.5, 버텀 30.5, 레프트 17, 라이트도 17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눈금자에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맞춥니다. 다음으로 줌 툴로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정확히 놓기 힘들면 상단에 3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지점에 안내선을 위치시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여 안내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6이기 때문에 233으로 설정합니다. 176이기 때문에 173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왼쪽 상단을 확대합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수직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수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5mm를 입력하면 정확한 길이의 재단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도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두 개의 안내선을 클릭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오른쪽 상단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 재단선도 만듭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도큐멘트에 안내선 끝점을 클릭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킵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는 176, 하이트는 236mm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상단 좌측 부분부터 아래 하단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위쪽 컨트롤 패널에서 X3, Y3, W는 170, 하이트는 230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쓸 부분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그립니다.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대로 필요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을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검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하단 로고 옆에 글 상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입력합니다.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한 후 폰트와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0, K70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한 후 이번에는 영문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입력한 후 블록을 지정하여 폰트와 크기를 각각 설정하고 색상은 마찬가지로 K70으로 설정합니다. 위치를 적당히 이동시킨 후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왼쪽 하단을 확대합니다. 타입 툴로 비번호를 입력한 후 블록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으로 지정합니다. 위치는 재단선에 맞추어서 배치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비번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 자신의 비번호를 파일 이름에 입력하고 결과물 전체를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된 켄트지의 중앙에 부착시킨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